박원석 전 의원님 예. 꼽아주시죠. 그 뭐 많이 보신 사진인데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셔가지고 이게 또 물을 드셨잖아요. 국민 예. 의원들이. 저게 그냥 물이라서 드신 게 아닙니다. 저게 공천을 부르는 생명수거든요. 아. 그래서 주저없이 드신 겁니다. 공천 부르는 생명수라고 제가 어디야 갑시다. 사진의 제목은 공천 부르는 생명수. 생명수. 인식스러운데 아니 저 어디가 그냥 그렇죠 갑시다. 이미 그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저야 저 이거 아 이거 완전 빠른 물이네. 예. 그냥 쩔었네 이게. 국힘 의원들은 포유류가 아니라 어류냐, 해산 번개냐 국민들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 또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언니 근데 수족을 마시는 거는 너무 퍼포먼스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셔요? 가서 수족을 보세요. 먹을 만해요. 김영선 의원이 이제 수족을 떠먹은 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말이 많더군요. 예. 근데 저는 일면 이해는 가더라고요. 김영선 의원의 그런 어떤 행위가, 행태가. 어떤 점에서요? 워낙 비과학적으로 야권이 지금 막 들이대고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수산시장 가셨으면 수산물을 아니, 드셔야지 수전물은 그게 이건 좀 그렇죠. 아니 수산물도 같이. 저는 그 후쿠시마에서 운반해 온 수전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쟁 때문에. 아니 우선 얼마나 엽기적이었으면 일본의 정치인이 그랬어요. 그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여론을 한국에서 진정시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차라리 일본에 와서 해라. 일본 정치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뭐 찬반 시비를 다 떠나서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그 일종의 엽기적인 일을 한 거죠. 예, 이 불필요한 정쟁을 상징하는 사진 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슈 국민들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었는데요.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다만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이 나올 때까지 찬성 반대 이 입장은 보류하겠다. 라는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굳이 우리나라 정부가 찬성이냐 반대냐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정부의 일종의 주권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도 일본 정부는 아마 방류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찬성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IAEA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못 믿겠다. 뭐 일본 맞춤형 주문 결과 보고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괴담 생성형 AI를 장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과학적 데이터를 들이대도 믿질 않아요. 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IAEA에서 권고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IAEA예요. IAEA가 이 소위 말해서 핵의 평화적인 이용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핵무기 개발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규제하는 건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경적 또 과학적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맞느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 IAEA 외에 다른 검증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IAEA의 그 조사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IAEA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는 것도 승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일본 정부가 결정할 몫이다. 저는 일본 해양수 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해서 우리가 얻을 국익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쌍수들어 찬성합니까 저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그렇다고 괴담 퍼뜨리고 무조건 이거 어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처럼 피해가 가고 있는 양 얘기를 하니까 더 피해가 지금 아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걱정하는 게 왜 괴담이에요. 근데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입장을 정해놓고 반대를 하니까. 정부는 전대미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에 너무나 비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있는 다시 거죠. 다시 돌아와서 박정희 의원님의 저 얘기를 개발 설명해 주세요. 한일 관계가 우리가 얻을 국익이 뭡니까? 그러면 한일 관계가 계속 그러면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저거 찬성 안 하면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집니까? 상당히 안 좋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고 나가고 한일 관계 밀착을 위해서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 국민의 우리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반대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죠. 그동안 네. 아니 방류를 막는다면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더 방류를 막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왜 정부로 예. 찬성을 합니까? 근데 민주당은, 언제 찬성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괴담이라고 그러고 과학을 이야기하는 정리, 거죠. 네, 제가 개입을 할게요. 이 문제가 과학, 정치, 외교 문제가 다 섞인 문제라서 이 토론이 접점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 뉴스는 정리를 해보고요.